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제가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진짜 재밌게 본 기억이 있거든요. 거기서 타노스가 50%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진짜로 인류의 50%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 그전에. 현재 인구는 77억 8,500만 명 정도입니다. 77억 8,500만 명을 반으로 나눈 거니까 38억 정도 되겠네요. 자, 모두 살아나와요. 자, 시작! 자, 우선 갑자기 싹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매우 큰 혼란이 발생하겠죠. 공무원들의 반이 사라지니까 행정망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고요. 모든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행정 서비스에는 의료, 치안, 환경 같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서비스들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꼭 받아야 할 수술이 있는데 의사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죠. 행정 서비스만 그럴까요? 현대로 진입하면서 인류는 전부 다 획기적으로 발전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교통이죠. 비행기나 자동차의 개발로 인해서 인류는 더욱더 더먼 거리를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운전하는 사람인 파일럿이나 운전기사분들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류 위기가 올수 있습니다. 지금 물량은 많은데 사람이 부족하니까 이걸 다못 나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가가 치솟게 될 뿐더러 일부 지역에서는 생필품 부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도 발생할 것입니다. 자, 국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군인은 없는데 장비는 그대로이다 보니까 국방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군축을 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군축은 장비에 대한 군축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또 군대의 장비 업그레이드도 이참에 진행될 수 있는데요. 모든 자주포를 K9 자주포로 바꾼다던가 K2 소총의 개량판인 K2C1 버전으로 바꾼다는 식으로 말이죠. 아마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내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반으로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권력층도 반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권력은 공백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인 나라들은 권력을 평화롭게 이양할 수 있겠지만, 민주적이지 않은 나라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유혈사태가 발생하거나 심각할 경우 내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큰 혼란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도 다시 할 거고요.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세계 모든 나라의 GDP도 반으로 뚝 떨어질 겁니다. 국회의원도 절반으로 줄... 이건 좋은... 큰 혼란이 오겠죠. 무엇보다도 소중했던 주변의 지인들이 사라지니까 큰 슬픔에 잠길 겁니다. 근데 오히려 득을 보는 부분도 생깁니다. 초반에는 사람의 반이 사라지니까 모든 분야에서 혼란이 발생하겠죠. 하지만 이 초반 부분 잘 버틴다면 미래에는 장밋빛 미래일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이때까지 100%로 내던 세금을 50%의 사람들에게만 쓰면 되니까 좀더 풍족한 삶을 살수 있겠죠. 예산을 다 뜯어 고쳐야겠지만 50%의 사람들에게만 지급을 해야 하니까 사람이 반으로 사라진 그 해는 흑자를 연출해내는 나라나 기업이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케바케입니다. 부유층이나 중산층의 비율이 높은 나라인 경우에는 경제가 마비되겠죠. 부유층이나 중산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업을 이끄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마다 천차만별인 지역이 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때까지 쌓아놓은 재화를 50%의 사람에게만 지급하면 되니까 더 풍족한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돈이 두 배가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환경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공장이 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기정사실화입니다. 100%로 돌릴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도 50%로 줄어들 겁니다.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이죠. 이렇게 되면 빠르게 자연이 회복이 될 텐데요. 이번에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빠르게 자연이 회복되었잖아요.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대기오염 상태는 금방 매우 좋음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교통량도 크게 줄어들어서 이에 크게 일조할 것 같습니다. 대기오염만 좋아지겠어요? 수질오염도 크게 완화가 될 거고 환경이 전반적으로 다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존층도 금방 회복이 될 거고요. 무엇보다도 산림이 크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나무를 베어서 산림이 크게 훼손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인류의 50%가 사라지면서 산림을 훼손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만큼 자원이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림 훼손이 중단될 것이고,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 산림을 다시 산업혁명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봇의 대중화가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노동자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노동순환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빠르게 발전할 겁니다. 3, 40년 걸릴 일을 5년도 채안 돼서 대중화를 달성시킬 겁니다. 이미 로봇 기술은 충분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대중화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 로봇이 없으면 물건을 생산하지 못하는데요. 로봇의 대중화가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대중화된다면 인류는 더욱더 윤택한 삶을 살수 있을 겁니다. 또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기본소득제가 같은 정책이 시행될 수도 있고요. 즉 다시 말해서 인류의 50%가 사라짐에 따라서 로봇이 대중화되고 기술적 특이점이 나온다는 것이죠.
인류의 절반이 사라지고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크게 회복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마련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인류는 큰 혼란을 겪긴 했지만 혼란은 잠시뿐이었고 금세 회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었죠. 사람들은 간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인간이 지구의 바이러스가 아닐까 하면서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개체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환경은 그만큼 회복하게 되니까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의 백으로물다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